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법 성명석 소장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데일리TV 2022년 하반기 특집 방송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자, 오늘요. 전국적으로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예, 대전은 물론이고요. 대전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뵈러 서울까지 올라오는데요.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앞이 뭐 안 보일 정도로 뭐 거의 뭐 양동이로 뭐 쏟아붓는다 그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또 장마가 시작됐다가 멈췄다가 찜통 더위에 다시 또 뭐 장마라고 그러는데요. 그냥 좀 이 눈이 소복소복 내리듯이 알맞게 좀 내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멈췄다가 막 한 번에 쏟아붓니까 이러면 좀 저 저지대층에 좀 사시는 분들은 많은 피해가 좀 있을 텐데요. 어쨌든 저 이럴 때 또 특히요, 습이 높고 이렇게 또 비가 그치면 또 엄청나게 또 덥습니다. 또 특히 이런 날씨에 음식물이 또 상하기 쉽기 때문에요. 예, 하여튼 먹을 만큼만 음식 해놓고 바로 드시고요. 예, 뭐 이렇게 보관하거나 이러면 저 사실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냉장고에 보관하면 돼, 냉동실에 보관하면 돼 이러시는데요. 단지요, 상하는 시간이 좀 더 늦춰질 뿐이지 사실 상하는 건 마찬가지니까 음식 좀 유의해서 드시고요. 자, 오늘도요, 인터벌 없이, 바로 군더더기 없이,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합니다. 자, 나는 외계인이다. 나는 외계인이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요, 그런 얘기들, 여러분, 뉴스 지상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 아마 끝났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얘기 있어요. 베이비 스텝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이제 그 전에 이제 FRB 의장이 예, 만들어낸 그런 용어입니다. 뭐, 전문적인 경제 용어는 아니고, 베이비 스텝은요, 예,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리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예, 그리고 또, 경제 상황 봐서요, 뭐, 자주 올리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걸 베이비 스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빅 스텝이라는 얘기 나와요. 빅 스텝. 그거는 0.5%포인트를 올리는 거예요. 급격하게 올리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시장에는 충격을 줄 수 있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자이언트 스텝. 그래가지고요. 0.75%포인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더니요, 이제는요, 예, 무슨 만보 얘기가 나옵니다. 예, 1%대. 하여튼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뭐 다 암울한 소식들만 이야기할 때가 바닥이에요. 괜찮아, 끝내줘. 뭐 지수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요. 여러분, PBR로 계산했을 때가요,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는요, 2650선 정도 되거든요. 예, 1배가, PBR 1배가 예, 2650선이에요. 근데 2300에서 노르니까 상당히 좋은 위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 번씩 짚어가 볼게요. 어쨌든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께 뭐 경제 용어 써가면서 뭐 실제적으로 돌아가는 글로벌 시황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똑똑하게 여기 딱 테이블에 앉아서요, 얌전얌전하게 얘기하면 멋지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자, 보실게요. 자, 칠판으로 들어올게요. 자, 한번요, 요건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강의 들어가기 전에. 예,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천억 정도를 운영하는 어떤 자산가예요. 그래서 천억 정도를 운영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자산 운용사, 회사 대표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어디다 투자를 하냐면, 자, 어디다 투자할까요?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첫 번째 무엇을 사냐면요, 예, 자, 천억 있어, 어디다 투자할래요? 가장 안전한 자산이 뭐냐면요, 안전한 투자처는요, 자, 미국이란 나라입니다. 미국, 자, 미국에요, 국공채를 사시는 거예요. 예, 미국의 국공채를 사시는 거라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 사는 줄 알아요? 두 번째는 뭘 사냐면요, 미국에 있는 회사, 그걸 사채라고 그래요. 사채. 자, 그러니까 국채라는 거, 국채, 공채. 자, 아시겠죠? 자, 국채는요, 나라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채권이라고 그래요. 본드라고 그러는데 채권이 뭐냐면요, 간단해요. 자, 돈을 이제 차용증 같은 거, 내가 돈을 빌렸어요. 예, 돈을 빌렸어요. 그럼 차용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권은 어렵지 않아요. 예, 자,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어요?
예, 빌리면 뭐를 써요? 차용증을 써주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본드, 채권이라는 것은 그저 만기가 있고 거기 이제 확정 이자가 있고 만기 도래하기 전에 서로 또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게임이라고 보면 되죠. 자, 첫 번째는요, 미국 국공채를 사고요. 두 번째는 미국 회차, 그러니까 회사채, 사채는요,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 회사에서 발행하는 차용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살까요? 예, 세 번째는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요, 미국의 예, 주식 또는 부동산을 사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세요? 여러분들이, 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천억대의 자산가라면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첫 번째는 미국 국공채를 사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미국 회사채를 사는 거예요. 회사채. 회사에서 발행하는 애플, 뭐 이런 데서 발행하는 구글 이런 데 발행하는 예, 채권. 이게 또 안전자산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디 투자하냐면 미국의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는 뭔지 아세요? 네 번째. 이때 이제 다 투자하고 돈이 남으면 그 다음에 신흥국이라고 그래, 신흥국. 예, 신흥국의 채권을 사는 겁니다. 신흥국의 채권을 사는 거예요. 채권. 오케이. 신흥국 채권. 자, 이렇게 보세요. 선진국이 있고, 그 다음에 신흥국. 예, 신흥국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예, 신흥국. 선진국, 중진국. 또는 선진국, 신흥국. 자, 신흥국은 뭡니까? 예, 신흥국은 그냥 한국, 중국, 인도,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선진국은요, 그냥 G7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잘 사는 나라, 예, 일본 포함해서 미국, 유럽 쪽 애들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얘네들은 선진국이라고 그래요. 됐고요, 얄미워. 자, 신흥국 채권을 사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다섯 번째는 뭐 살까요? 그때 이제 다섯 번째 사면은 이때 뭐 사면요, 신흥국 주식을 사시는 거예요. 주식을. 그러니까 매매하는 얘네들이 투자할 때,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순서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 공채 사고, 국공채 사고, 그 다음에 돈 남으면 미국 회사채 사고, 그리고 미국 주식 부동산 사고, 그 다음에 돈이 남으면 신흥국 채권 사고, 그 다음에 신흥국 주식을 사는 거예요. 방향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어떨 때 이렇게 할까요? 어떨 때? 자, 조건이 있어요. 그죠? 예, 이런 거는요, 조건이 있어요. 어떨 때? 금리가 낮을 때. 그리고 여기다 쓸게요. 유동성이라고 그러죠? 유동성.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러면 색깔을 다시 바꿔서 노란색으로 할게요. 색깔을 바꿔서 갈게요. 이번에는요, 조건은요,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풍부하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요, 긴축을 합니다. 긴축을 하면서 돈을 빨아들여요. 그리고 금리를 막 올리네. 예, 금리를 막 올리는 거야. 아, 그래. 유동성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긴축과 이제 금리. 뭐 죽겠다, 무슨 아래 공포 이런 얘기 나오면 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굵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굵게. 자, 빨간색으로 굵게. 자, 보세요. 긴축, 금리 인상 이렇게 얘기하면요, 뭐 베이비 스텝에서 뭐 빅 스텝에서 자이언트 스텝으로 갔다가 만보 스텝 이렇게 가면요, 반대로 자 투자한 거 되돌리는 겁니다. 신흥국 주식을 팔아버리고요, 그다음에 신흥국 채권을 팔아버리고요, 그다음에 미국 부동산 주식 팔아버리고요, 미국 회사채도 팔아버리고요, 미국 국공채도 팔아버리는 거야. 현금화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MBC, KBS, SBS, 종평방송, 그리고 YTN 연합뉴스, 그리고 이제 한국경제를 비롯해서 이델리 TV 빼고 나머지 모든 방송, 이델리 TV도 포함해서 모든 방송들이 죽겠다, 큰일 났다, 난리 났다 그러면요, 여기서 실제적으로 뭔가 투자한 사람들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은요, 더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예? 순서는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놀라운 사실.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요, 놀라운 사실은 이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신흥국 채권에서, 그러니까 신흥국 주식을 파는 건 맞아요. 외인들이 팔아요.
그리고 채권을 팔아야 되는데 채권을 파는 게 아니라 채권을 오히려 사고 있어요. 사고 있다고요. 그리고 팔고 나서 달러를 바꿔서 튀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멈춰 있는 거라고요. 이것도 다 팔아버리고요. 미국 주식 부동산 팔아버리면요. 이건 큰일 나는 거죠. 순서가 신흥국 주식 신흥국 주식 팔아버리고 신흥국 채권 팔아버리고 미국 주식 부동산 팔아버리고 미국 회사에서 발행한 회사채 팔아버리고 미국 국공채 팔아버리면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금융위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금융위기, 금융위기, 금융위기. 여러분. 98년하고 98년 아시아 위기하고 그다음에 2008년하고는 달라요. 이게 이제 기준이 2020년이잖아요. 2020년하고 이하고는 뭐가 달라요? 이거는 금융 위기였잖아. 금융 위기였잖아. 근데 이거는 금융 위기가 아니잖아요. 너네들이 그냥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냥 셧다운을 시킨 거잖아요. 2년 반 동안. 그리고 왜 지금 갑자기 뉴스에 그런 얘기 나옵니까? 예? 땡땡일보 일면에 보면 조중동 한 신문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오늘 일면에 뭐라고 기사 나오냐면 더블링. 그러니까 확진자가 일일 확진자가 2만 명대에서 3만 명대로 늘어났고 8월 중순경이면 일일 확진자가 약 25만 명 추정 25만 명 예상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뭐 해야 돼 그러면 이 싸이씨 지금 공연 그 하잖아요 흠뻑쇼라고 해서 막 물 뿌리고 뭐 그런 쇼를 하잖아요 그 공연 그죠 뭐 신촌에서 그 물총 그거는 취소했다며요 우리 싸이씨 어떻게 하면 좋아 에? 그래요 그럼 모이지 말아야죠 휴가도 가지 말아야 되고 호텔 다 문 닫아야 되고 여행지들 그저 해수욕장 다 그저 펜스 쳐서 못 들어가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5만 명 아니 4만 명에서 25만 명이면 난리 난 건데 안 그래요? 응?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BA5, BA5라고 그래요. 그죠? 예? BA5라고 해서 새로운 또 뭐 신종이 나타났다, 뭐 변종이 나타났다고 얘기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이게 다시 이제 도래하면 안 돼요. 이해 가셨죠? 여기를 좀 복잡하게 쓴 것 같아도요. 잘 보시면 별거 아니에요. 그죠? 예, 별거 아니라고요. 이해 가셨어요? 예. 자, 제가 이야기하는 것 자 이제 대충 좀 알아들으셨죠? 그죠? 근데 지금은요. 이게 지금 금융위기가 아니에요. 금융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끝났다고요. 제가 그냥 간단해요. 자, 휴먼 인덱스라고 그래서요. 휴먼 인덱스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3월 17일 팬데믹 딱 선언하고서 잠깐 쉽시다 그러고 제가 방송을 쉬었어요. 그죠? 예, 쉬었다가 다시 예, 방송을 이제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예, 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을 나올 때는 이제 뭔가 바닥을 다 다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올라올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찾아뵌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셨죠? 꼭 기억하시고요.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마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뉴스지상이나 뭐 세상 사람들이 다 뭐 끝났어 뭐 야 이거 어쩌면 좋아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우디에 이제 가족들 태우고 바닷가로 저 뛰어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을 자꾸 버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신흥국 채권을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들어오고 있어요 돈이. 그러니까 한국이든 중국이든 신흥국들 예 괜찮아요. 주식은 잠깐 팔겠죠. 채권은 그대로 멈춰 있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주식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닥에 멈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또 2주간 제가 어떤 강의를 했냐면요. SN 라인이라고 이제 강의를 드렸죠. 그죠? 자, 음봉의 개수라고 그랬어요. 그죠? 음봉의 개수. 자, 흰색으로 갑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자, 음봉의 개수가 한 개, 음봉의 개수가 두 개, 음봉의 개수가 세 개, 음봉의 개수가 네 개, 음봉의 개수가 다섯 개,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한 개는 제가 아버지라고 했어요. 아버지. 색깔은 파란색 그랬고요. 그 다음에 두 개는요, 아들이랬죠. 이제 색깔은 검정색 이렇게 했고요. 세 개는 엄마라고 그랬어요. 은봉 엄마. 그래서 빨간색. 그 다음에 초록색 할머니 이렇게 얘기했죠. 할머니. 그리고 다섯 개는요, 고동색으로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이거 강의 나가고요. 대단했어요. 그죠? 시청률 짱이었어요. 그죠? 주가가
쭉 올랐다가 횡보한 후에 그죠? 이렇게 반등 줄 때에 그죠? 이쪽 부근에서 그죠? 바로 음봉이 시작하는 예, 두 개의 캔들이 발생하는 시가 부분. 그러니까 즉 뭐냐면 아버지 한 개가 됐든 아들 두 개가 됐든 세 개가 됐든 네 개가 됐든 다섯 개가 됐든 하나의 캔들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캔들. 자, 세 개의 캔들이라 하더라도요. 요거를요 하나로 이렇게 갖춰놓고 이거를요 하나의 캔들로 보는 거예요. 당연히 음봉이니까 여기가 시가고 여기가 종가겠죠. 그죠? 이렇게 맞춰서 매매를 하시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방송, 지지난 방송을요. 이데일리 TV 들어오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무료로 예, 무료로 예. 어쨌든 재시청을 VOD 시청을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오늘은요. 2분봉 매매를 할 겁니다. 2분봉. 예, 2분봉 매매를 할 건데요. 자, 2분봉 매매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숫자가 있어요. 예, 3이라는 숫자와 그다음에 4를 더하면요. 7이 나오는 거예요. 7. 예, 7. 예. 3 더하기. 그러니까 즉 퍼센트를 얘기할게요. 3% 더하기 4% 이렇게 잘라내는 거죠. 자, 원래는 7%를 반으로 나누면 예, 3.5%가 되겠죠. 그리고 3.5%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오늘부터 배워야 할 것은요. 예, 3%와 4% 더했을 때 7%. 그 다음부터 배수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배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3이란 숫자와 7이란 숫자와 그리고 14 배수로 가죠. 28 그리고 56, 37, 14, 28, 56. 이걸 다 더하면 이게 이제 108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보시고요. 캔들이라는 건 즉 뭐냐면 시가로부터 그죠? 시가로부터 종가가 또 여기 고가가 자 원래는요 이렇게 생겼던 거죠. 그러면 얘가 퍼센트가 원래 정석은 14% 발생한 이후에 주가가 쭈르륵 떨어져서 종가를 형성한 거죠. 그러면 0%로부터 종가는 7% 이상 고가는 14% 이상이 돼야 우리가 원하는 매매를 예, 가능한 겁니다. 시간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요, 9시부터 주식을 시작해서요, 9시부터 주식을 시작해서 다시 그럴게요. 자, 주식이요, 9시부터 시작해서요, 예, 3시, 예, 3시 30분에 끝납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주식 시장이 9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났어요? 3시에 끝났죠. 그죠? 3시에 끝났죠. 그러다가, 2012년도, 그때부터 뭔가 이제 좀 바뀌기 시작했죠. 그죠? 자, 9시부터 3시 한번 계산해보자요. 10시, 11, 12, 1, 2, 3, 딱 6시간이죠. 그죠? 6시간. 6시간이 되겠죠. 6시간. 6시간. 자, 미국은요, 몇 시에 주식을 하냐면, 이거는 한국이고, 야,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주식이 언제 시작하냐면, 9시 30분에 시작해요. 그래서 몇 시에 끝냐면, 4시에 끝납니다. 4시에 끝나요. 그럼 9시 반이에요. 10시 반, 11시 반, 12시 반, 1시 반, 2시 반, 3시 반. 오, 그렇죠. 그러니까 몇 시간이요? 6시간 반. 근데 우리도 이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죠? 6시간 반으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미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작해서 3시 반에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리량이 제일 많을 때가 언제일까요? 거리량이 제일 많을 때는 9시부터 대개 9시 반 사이는 제일 거래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략 9시부터 10시 이전까지는 하루 전체 거래량의 약 80% 정도 차지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9시 30분 종가 이전에 약 한 20% 차지한다라고 보면 가장 정신 차리고 중요한 건요. 9시부터 10시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기준 잡는 건 이렇게 잡지 마 그러고 예, 9시부터 9시 20분을 기억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시부터 오후입니다. 1시 20분까지 지켜보자 이 말씀을 예, 제가 강의를 드릴 테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 예, 잘 챙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잘 챙겨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화면으로 넘어갈게요.
초코 포인트입니다. 그죠? 자, 이제 방송 딱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공지를. 제가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동학개미 여러분들도 괜찮고요. 주식하신 지 뭐 7년, 5년, 9년, 10년 되신 분도 괜찮아요.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뭐 긴급회의를, 이델리 온과 이제 긴급회의를 해서 그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올라오는데, 대전에서 전업 투자자를 위한 겁니다. 예, 전업 투자자를 위한 무료 강연회를 제가 매주 토요일 날, 예, 여러분들 오후 2시에 선착순 10명으로 해서 무료 강연회를 진행을 합니다. 밑에 자막 나오고요. 예, 자, 무료 강연회입니다. 무료 강연회. 그래서, 전업 투자자. 그러니까 정말 이거로 해서 내가 승부를 걸고 싶고, 아니면 내가 나이가 먹어서, 아니면 특별한 직장이 뭐 특별하게 지금 없어서, 아니면 내가 어떤 좀 이 월급 말고 뭔가 정상적인 진짜 큰 돈을 벌고 싶은 것도 괜찮고, 전업 투자자를 위한 예, 대전 10명 선착순 강연회를 시작한다는 건 뭐냐면요. 제 개인 사무실이에요. 무슨 강연회장, 무슨 어디 뭐 여의도 뭐 이런 데가 아니라, 예? 뭐 하모니 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10명 꽉 책상 10개 놓고요. 그 자리에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한테 예, 전업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전업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아주 디테일하게 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 진행하니까요. 이 부분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청 접수는요. 이델리 온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강연회를 매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좀 변경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뭐 좀 시간을 좀 비워놓고요. 진짜 간절하고 힘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종목은 한 20개, 30개가 있고 10억 갖고 주식해서 지금 한 1억, 2억 남고 뭐 5억 갖고 3억 갖고 주식해서 지금 아주 그냥 아주 예, 아주 오링이 된 거예요, 그냥. 흔한 이제 시참말로 박살이 나서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께 꼼꼼하게 낱낱이 여러분들한테 매매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시작을 했으니까 이델리 온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거기에 배너창이 있으니까 누르셔서 신청을 하시면 딱 10분만 내지는 9분만 딱 앉아서 저와 1대1로 직접 이마 맞박을 보면서 맞박 강의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예, 에리디아 2054라고 했습니다. 주봉 이것이 진짜 BPS 목표가 이렇게 얘기했죠. 에리디아 2054가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뭐죠? 그렇죠. 예, 제가 만든 수식. 예, 그러니까 그들이 움직이는 대로 똑같이 가면 된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매수 매도가 보이시나요? 차트를 보고요. 이평선 다 빼. 그러니까 캔들만 딱 나. 그리고 딱 보고 아,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야 되는구나가 눈에 보여야 돼요.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저는요. 테마도 이런 거 없어요. 테마 여러분 그 소식이 급등주 테마주 그 소식이 내 귀로 들렸다는 것은 그건 고점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개나 소나 다 하는 거라고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닥 매수해서요. 주가가 이만큼 올라가기 직전에 이 중간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매매 방식을 여러분들한테 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강의도 꼼꼼하게 잘 보시면 재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이 뭐냐면요. 딜리라는 종목이에요. 자, 지난주와 지지난주는 저 S라인 아들선, 그래서 목표가 엄마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이 종목 보시면요. 자, 보세요. 예, 딜리라는 종목인데요. 여기서요. 시고 저종, 그죠? 예, 시가가 0%고요. 예, 마이너스 2.13 빠졌다가 상한가 찍었어요. 그러고서 살짝 밀려서 예, 22%로 주저앉았죠.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 나오고요. 어딘지 모르게 이쪽에서 쭉 오다가 이리 훅 들어가면서요. 어디에 갖다 붙이면요.
어디에 갖다 붙이냐면 시가에 갖다 붙였고요. 그다음에 여기 녹색 선도요. 녹색 선도 촘촘하게 따라오다가 이 위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군요. 즉 여기 종가로부터 여기가 7%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들었냐면 3%가 들어있고 4%가 들어있어서 7%인데 이 3과 4의 실체가 누군지는 그는 대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방송에서 얘기했다간요. 저는 바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을 잘 보시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났을 때 자, 이때 우리는 이 종목을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포착이라고 그러죠. 이 종목을 포착할 수 있는데 뒤로 봤더니 붕 떴다가 양봉 가다가 쿡 거꾸러져서 어제 종가와 같이 만들어놨고 그죠? 거래량 삥 그러고 이때는 주가가 쭉 오르는 척 하다가 쭉 빠져서 끝난 거. 이것도 거래량 이렇게 동반된 거예요. 그죠? 원래는 얘도 없어야 되고 얘도 없어야 되는데 그렇죠? 원래는 거래량 없이 그냥 잔잔하게 흐르다가 갑자기 휙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면요. 이걸 우리는 땡큐라고 그래요. 땡큐. 오케이. 자, 아시겠어요? 자, 보실게요. 이날입니다. 딜리 7월 14일인데 다시 한번 이날 7월 14일 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기 전에 자, 3주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휴대폰으로 이 모습을 찍어서요. 딸딸딸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뭐 그렇죠. 머릿속에 꼭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알겠죠? 가장 중요한 거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 아시는 건요. 정적 변동성을 알아요. VI 발동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원래는 정적 변동성이라고 그래요. 이거 보면요. 전일 종가 또는 직전 단일가는 뭐예요? 여기 가장 많은 저기 주문이 몰린 호가보다 주가가 10% 이상 오르거나 내리면 2분간 거래 정지되죠. 경험 많이 해보셨죠? 주식하시는 분들 이거 많이 봅니다. 2분간 거래 정지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고 있잖아, 그죠? 이것만 알고 있지. 이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왜 모를까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는 뭐라 쓰냐면 동적 변동성이라고 그랬어요. 동적 변동성은 체결가 기준 주가가 몇 퍼센트? 3% 이상 오르거나 내리면 등락, 오르거나 내리면 2분간 거래 정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법이에요.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왜 2분봉 본다고 그랬을까? 내가 왜 2분봉 매매를 할까? 2분간 거래 정지라며, 2분간 거래 정지라며. 그러니까 네가 체결가 기준으로 주가가 몇 퍼센트, 3% 이상 오르거나 내리면, 즉 오르면 2분간 거래 정지라며. 그러면 캔들이 쭉 오르다가, 그치? 쭉 오르다가 0%에서 오르다가 뭐가 3%가 넘어가면 2분간 거래 정지라며. 그러면 캔들은 어떻게 생겨야 돼? 옆으로 찍 다시 한번 지우고 깨끗하게 깔끔하게 그래요. 자, 그래요. 자, 봐요.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3%가 넘어가면 캔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캔들이 움직이다가 또 3%를 넘어가면 찍찍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지 아니하고 얘네들이 누가 그들이 이거를 가져다가 3%가 아니라 0%로부터 막 4.5%도 올라가고 막 갑자기 7%도 올라가고 막 이래. 뭐가 2분봉이 이럴 수가 없다고. 3%가 올라가면 2분간 거래 정지라며. 근데 거래 정지가 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9시 11분, 12분에 훅 이런 식으로 분봉 캔들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요, 사기야. 불법이잖아요. 자, 10%가 올라. 그럼 이 밑에 보자. 자, 우리 많이 보죠. 정적 변동성, VI 발동, 전일 종가 또는 직전 단가, 가장 많은 주문이 몰린 호가보다 주가가 10% 이상 오르면 2분간 거래 정지되잖아요. 단일가 매매로 거래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들 보시고 직접 경험하시는데 왜 이거는 모르는가? 왜 이거 모를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도로야. 이게 인도. 이게 도로고요. 이게 인도예요. 이건 도로예요. 차가 다니는 도로인데 이쪽에 그들이, 즉 세력들이 움직이고 이쪽에는 내가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다가 쟤네들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고 쟤네들이 뛰어가면 나도 뛰고 쟤들이 날아가면 나도 날아가고 쟤들이 끝나고 집에 가면 나도 집에 가는 거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그 매매가 어떤 매매인지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딜리라는 종목이에요. 딜리. 자, 이게 지금요. 이분봉인데, 이분봉인데, 여기 보면 색깔이 어떻게 표시되어 있냐면, 녹색 화살표, 녹색, 초록색 또는 무슨 색깔? 녹색, 이렇게 했기. 녹색. 자, 녹색 화살표가 나와요. 이건 뭐요? 야, 얘 이상해! 이 얘기야. 여기서 3% 이상 등락 시에 2분간 거래 정지인데, 왜? 이거를, 예, 왜 그럴까? 왜? 그러면 이렇게 잡혀놔요. 거래량도 갑자기 한 50만 주 가까이가 훅 들어오면서 봐. 없어. 이거를 뭐 하고 있는 거야? 자고 있는 거야. 이게 자고 있는 거죠. 그림을 이렇게 자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자고 있는 거야. 자잖아요. 자고 있는 거야. 자고 있다가 갑자기 확 들어와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는 거야? 나를 이해를 시키라니까. 자, 이거 이 라인에다가 제가 선을 그어놨어요. 잘 보세요. 이게 0%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 0%. 이걸 뭐라고 그래? 그죠? 시작가라고 그래요. 줄여서 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끝난 가격 이래야 되는데 그냥 끝가 이러면 좀 무식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자 써서 종가 이러는 거예요. 자, 시가예요. 시가. 이해 가세요? 시가. 시가 0%에 여기가 7%요. 7%. 오케이. 그리고 여기 점점점점점점점 거의 있는 게 이게 3%요. 그러니까 0%로부터 3%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이 3%로부터 7%면 몇 퍼센트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4%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3%인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얘하고 더하니까 7%가 되는 거지. 저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산수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분봉에서 초등학교 2학년 산수를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 이게 뭐 어려워. 차트 보면 이게 뭐야? 막대 그래프야. 그냥 두 개가 있어. 빨간 거는 오른 거야. 파란 거는 떨어진 거야. 끝. 그런데 0, 여기가 3이라고 그랬지. 그리고 얘가 7이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계산을 하자. 다시 한번. 이 0으로부터 얘가 3이고 얘가 4%다 이렇게 보자고. 그럼 얘를 반으로 또 나눈 거야. 얘를 2분의 1로 나눈 거야. 2분의 1.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퍼센트예요? 3을 반 나누면 1.5%예요. 여기도 1.5%예요. 참 쉽지? 그러면 4%를 반으로 나눈 거야. 이것도 2분의 1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4%를 반으로 나누면 그렇지 잘했어. 2%예요. 여기가 2%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왜 나눠 놓았을까? 3%가 통과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얘가 여기까지 올라왔다? 이게 지금, 이거는, 아, 말도 안 되잖아. 너네들이 룰을 정해놨단 말이야. 10% 올라가면 멈추더만. 그런데 왜? 정적 변동성은 발동하면서 동적 변동성은 발동을 안 할까? 발동을 해요. 여러분들이 안 보여서 그렇지. 그 여러분들은 열심히 해요. 사고 팔고. 알겠어요? 우리 그거 많이 봤잖아요. 탁 올라서 샀더니 그냥 뚝 빠지는 거. 이게 3%라. 그리고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잘 보면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얘를 볼 때 상식적으로 봐봐요. 얘는 3%를 훨씬 넘겼죠? 그러면 녹색 화살표 나오고 거리랑 딱 들으면서 야, 이거야, 이거 이러는 거예요. 이거 잡힌 거예요, 이거. 잡힌 거라고. 단점은 뭐냐면 9시 여기 20분, 이거 9시 반이잖아. 이 안에 뭔가 여기서 발생을 했어야지. 좀 멀리 왔어야.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해 가셨어요? 이렇게 쫙 나오면요. 제가 여기 이제 여기 좀 잘 봐봐요. 여기 보면은 자, 화면을 이제 키워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자, 화면을 이제 키웁니다. 자, 3번 카메라 큐. 자, 잘 보세요. 여기 노란색 선 보이세요? 노란색 선? 예, 노란색 선. 예,
노란색 선 보이세요? 노란색 선 보이죠? 여기가 0%로부터 여기가 바로 3%가 통과된 거예요. 3%가 통과되면 요 노란색 선에 표시된과 동시에 여기서 녹색 선이 바로 반짝반짝 나오면서 소위 여러분들 좋아하는 여러분들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에 우리가 조건 검색식이라고 있어요. 조건 검색식에 여기 종목이 삥 뜬단 말이야. 그죠? 삥 뜨면 일단 장부 부여하죠. 그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흑자야 되고 부채비리 150% 이하의 유보율이 100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안정성 지표 봐서, 그죠? 안정성 지표, 재무제표 들어가서 봤을 때 유동비율이 부채비율보다 많아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BPS 딱 보면 PBR 계산해서 2배 이하라면, 오케이, 땡큐. 그러고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매수. 그리고 대주주 지분이 20% 이하면 안 되고, 20% 이상의 종목이 들어오면 이렇게 뜨면, 그리고 그냥 훅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봤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냥 훅 들어가면 돼요. 훅. 예.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단타. 그걸 단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다시 선을 집어넣어 볼게.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이해 가셨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오케이. 예. 자, 그 다음에 또 거리랑 동반해서, 그렇죠? 캔들, 2분분 캔들 만들죠? 원래는요, 여기 노란색선, 그죠? 노란색선에 이렇게 캔들이 만들어지고 옆으로 이렇게 눈금이 하나 그려져야 맞는데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만남이지. 이렇게 되면 우리는 좋은 거지, 감사한 거지. 그러면 이때 삥 뜨면 여기까지 올라가서 꺾어질 때 이때 여러분들 매수 들어가는 거죠. 아니면 이때 매수 들어가든가 샀는데 밑으로 빠져 그러면 더 매수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매수한 거야, 그죠? 매수한 거야. 매수한 거야. 그리고 녹색 화살표 기억해. 자, 1 녹색 화살표가 다시 나오면 매도 수익 실현. 아셨죠? 예. 또는 14% 도달하면 또는 고점에서 과열해서 5월 밴드라고 하는 성 소장님이 만든 그 밴드에 상단에 고동색 화살표가 나오면 일단 이렇게만 거놓고 가봅시다. 자, 이제 매수를 한 거란 말이야? 그래요. 그죠? 염증이 가죠. 그러면 이 선이 뭐냐? 자, 보자고. 얘가 0이라고 그랬다니까? 그리고 여기가 7이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중심을 딱 긋네. 기가 막히지. 자, 화면 크게 갑시다. 자, 여기서부터 노란색과 이 선은 그냥 여기까지가 7%인 거야. 7%.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요 라인을 잘 보세요. 요 라인을 중심 라인.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3.5고 여기서 여기까지 3.5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7%. 그리고 어떻게? 예, 3.5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오케이, 바리? 예, 무슨 말인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노란색도 보여요? 이렇게 캔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캔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뭐 만드는 거예요? 7 만드는 거예요. 7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7.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어? 샀다며, 사람에. 예, 그래서 여기서 샀어. 언제 팔어? 1, 2, 첫 번째, 두 번째 나올 때 여기서 매도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 위치가 뭔지 알아? 바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VI 발동! 그래갖고 이거를, 예. 정적 변동성, 여기서는 진짜 2분간 거래 정지를 시켜. 그런데 이때도 거래 정지 시켜야 되고, 이때도 거래 정지 시켜야 돼. 근데 안 시켜. 이때는 같이 맞닿은 거니까 다시 이게 10% 간 거지, 0%로부터. 그치? 이게 10% 간 거잖아. 얘가 7%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딱 멈추는 거예요. 1. 그렇죠. 예, 그렇죠. 이렇게 한 거야. 이해갔어요? 얘네들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이게 나쁜 짓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이 방송을 하면서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대한민국 2천만 명의 전문가들이요. 진짜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 기술적 분석 집어치고 기본적 분석에서 장부 자체는 좋아야 돼. 증거금 100%짜리 영업이익 적자에 뭐 대주주 지분이 뭐 15%, 14% 이거는 추천을 해서도 안 되고 절대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추천해서도 안 되고 제시해서도 안 되고.
그럼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러고서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VI 발동, 즉 정적 변동성이라고 하는 예, 10%가 오르고 나서 붕 떠버려요. 붕 떠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요, 이 공간을 우리는 예, 유식하게 얘기해서 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붕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쉽죠. 10%까지 올려놓고 이렇게 봤더니 개인들이 안 따라오면은 자기들이 빵 올려놓게 돼. 그런 개인들이 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자, 여러분들은요, 매수를 이 위치에서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 차트를 보면서 야, 거리랑 들어오고 야, 좋은데? 죽이는데?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고? 죽이는데? 이러죠. 죽이는데? 이렇게 하죠. 그죠? 예. 이거를 이제 불교 용어로 이비보살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진짜 죽는 거예요. 이때 들어가면 이때는 나오는 거지. 나오는 거라고. 그지? 그리고 여기다 선을 댔더니 여기가 14%더라. 0%에 7%에 14%. 이거는 이제 VI 발동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동적 변동성. 이것도 동적 변동성. 여기도 2분간 거래 정지, 거래 정지라매 한국거래소 관계자 여러분, 그렇다며,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무시, 깡그리 무시하고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그래서 이렇게 선을 만들어서 수식을 집어넣고 HTS에 빵빵빵빵빵 집어넣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가 막히네. 매매하기 참 편하죠. 이거를 이동평균선, 5일선, 21선, 60일선, 121선을 놓고 매매한다? 웃기고 있네. 그래서 돈 땄다는 사람 있으면 데려오시라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재밌죠?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또 주가가 1, 2, 3. 이 녹색 화살표는, 예, 이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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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들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3%가 오르면 2분간 거래 정지라며, 근데 쭉쭉쭉 올린다. 갑자기 거래량, 오케이.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첫 번째, 두 번째 매도를 하시든 아니면 여기 14% 쭉 이거 14% 여기서 매도를 하시든지 여기서 매도를 하시든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된다 그 얘기야. 여기다 선을 대볼게.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나 내지는 여기서 끝을 맺는 게 좋아. 그런데 여기서 매도를 하려고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소장님 매수를 했는데요. 갑자기요. 배가 아픈 거야. 잠깐만 눕고 나 화장실 갔다 왔더니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지금 매도해야 되나요? 어떻게 지금 들고 있어야 되나요? 그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 여러분들 여기서 매수해서 이만큼 올라갔는데 화장실을 간다고? 아니요. 화장실 안 가.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들고 있어. 이날 뭐 9시 몇 분에 들고 있어. 화장실 간다고? 아니요. 배 절대 안 아파. 배 아프다고? 아니 안 가. 화장실? 웃기지 마. 안 간다고. 욕심이지. 그러면 다른 거 없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이거야. 이게 바로 고동색 화살표라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5R밴드라고 그래. 5R밴드는 뭐냐? 이거는 누가 만든 거예요? 제가. 송성이 만들어서 HTS에 여기다가 삽입을 시킨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모든 라인과 선들은 어떤 경험치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 약 100여 개의 부품이 한 군데를 모아서 이쪽으로 표기가 된 거예요.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걸 무슨 매매라고 그래? 2분봉 매매. 2분봉 매매를 하고 에? 그리고 다시 또 장 끝나기 직전 몇 시부터? 1시부터. 기억하자. 1시부터 몇 시? 3시 20분이 되겠지.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에 다시 또 사는 거예요. 왜? 내일 또 팔아야지. 목표가는 PPS 두 번 계산하라니까. PPS 계산하라고. 두 번. PPS가 2,000원이면 4,000원. BPS가 3,000원이면 6,000원. 쉽잖아. 이거 초등학교 1학년 산수야. 그렇지?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4,000원이 아니라 3,750원이라는 거지. 6,000원이 아니라 5,000원이 되는 거야. 그 부분은 제가 지난 방송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대리 TV를 시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공지 하나 이쯤에 집중이 있을 때 한 번 더 드릴게요. 집중했을 때 한 번 더 드릴게요. 뭐 여러 가지 뭐 샵 377이 뭐 제가 어떤 공개 방송할 때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줍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팁은 뭐냐면 제가 저는 개인 투자자예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인데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아는 거예요. 아셨죠? 주식을 그냥 조금 더 아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대전서 올라와요. 대전서. 왜 자꾸 대전 하느냐. 저도 서울 오고 싶죠. 저 서울에 원래 사무실이 있었어요. 역삼동에. 그런데 저 대전에 있어요. 그래서 대전에서 뭐를 위한 전업 투자자를 위한 나는 이거 직업으로 삼고 진짜 열심히 진짜 여기에 목숨 걸고 열심히 하고 싶어. 제대로 하고 싶어. 나는 진짜 여러분 주식시장에서는요. 1억 갖고 주식한다는 건 1억 갖고 주식한다는 건요. 엄청난 돈이에요. 1억 갖고 주식한다는 건요. 은행에 10억을 넣는 거나 똑같아요. 은행에 10억을 넣는 거나 증권회사에 내가 예탁금을 1억을 맡겨놓은 거나 똑같다고. 그러니까 1억을 돌려야 돼요. 회전을 자꾸 몇 번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수익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우지 않았던 게 바로 복리라는 거예요. 복리. 복리. 알겠죠? 그러면 이 그림에다가 뭘 집어넣을까? 이제 라인을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5R밴드는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하늘이 무너져도 이때는 무조건 던져 그 얘기예요. 물론 더 가더라도 더 이상 여기서 여러분들 들고 지체했다가는 큰일 난다 그 얘기를 여기다가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과열 구간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서 이쯤에 싹 팔고 비행기 타고 오빠 나이샷 이거 뭐예요? 그죠? 골프 치러 가는 거야. 이게 맞지? 이거는요 그냥 줘버려요. 팔았는데 더 가던데 팔았는데 빠지던데 이야 올라가던데 아우 속상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일단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패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됐죠? 자 그래요. 그 이후에는요 주가가 지지부진 거래량 없음 이렇게 되죠. 여기서는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물렸다 이런 표현을 주식 용어로 쓰지요. 그죠? 이해 가셨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오케이. 그러면 이 종목이 이렇게 움직였단 말입니다. 오케이. 여기서 여기까지 퍼센트로 따지면요. 24% 정도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자. 여러분들이 천만 원을 샀으면 24%는 얼마냐? 24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야. 240만 원. 나는 2천만 원 들어갔어요. 그러면 240만 원 두 번 더하면 480만 원. 그러니까 이 종목 하나로 한 달 월급 끝.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거를 한 달 20일 동안 세 번만 할까? 한 달 20일 동안 네 번만 할까? 한 달 20일 동안 다섯 번만 할까?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보시는 HTS에 지금 나와 있는 보조지표 40여 가지를 가지고 매매를 한다.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갖고 매매한다. 그런 얘기는 저한테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24%. 그렇죠. 그리고 주가가 또 쭉 이제 밀리잖아요. 그러면 좀 더 사셔도 돼요. 그때는 몇 시부터? 1시부터. 이게 끝난 게 아니라니까. 1시부터 3시 20분 동시호가 들어가기 전에 다시 또 매수. 다시 또 재매수. 오케이? 이때 다시 재매수. 그 다음날 또 이렇게 가잖아. 얼마 갔어? 이때는 상한가고. 얼마 갔어? 이때 얼마 갔어? 23.89%. 이때 충분히 수익 나서 24%, 240만 원 먹고 이때 또 가는 거, 또 23%. 이렇게 언제까지 목표가는 뭐예요? BPS를 두 번 더해가지고 1250, 2500, 3750, 4억고, 5천원에 6250, 7500, 8750, 9억고, 만원 그 틀 안에 집어넣고 매매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들과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들과 대가들의 투자 기법을 이야기하는 동안 벌써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여러분, 제가 드디어 여러분들을 모십니다. 대전 대한민국의 중심부 한복판 심장과 같은 곳에서 서울 경기권 또는 저쪽 경남, 전북, 전남 다 중심에 모여서 딱 매주 토요일 딱 10분씩만 모여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델리온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료 특별 전업투자를 위한
강연입니다. 예, 그렇게 좀 참고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내용 이어서요. 여러분들한테 속 시원하게 알기 쉽게 눈높이에 맞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데일리 온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운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